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5월달 이어서 6월달에도 또 1등을 또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문가분들이 60명 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또다시 한번 1등을 또 차지했고, 2분기 1등, 그리고 이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전체 베스트 파트너에 또 뽑혔습니다. 이제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제 이름이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제가 이런 좋은 성과를 또낼수 있었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률입니다. 저희가 수익률이 또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가장 또 최상단에 위치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시장이나 핵심적인 트렌드를 잡아가시면서 함께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도 사실 이제 갤럭시를 씁니다. 저도 이제 폴드2를 쓰고 있는데, 사실 뭐 냉장고 폰이죠. 무겁기도 무겁고. 근데 요즘 이제 얘기 들어보면 40대 미만, 그러니까 30대와 20대는 아이폰, 그 40대 이상은 갤럭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또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40대 안에서도 유행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아이폰을 또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이런 아이폰 관련주, 예전 같으면 이제 뭐 FPCB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는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우리가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 우리가 교통카드 쓸때 보면 삑거리면서 이제 될때 보셨을 겁니다. 조금 거리를 띄워놓고 있더라도 되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ST 방식이라고 해서 마그네틱 방식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뒤에 있는 자성을 이용해서 이 단말기에 대한 자성으로 우리가 결제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접촉이 아니라 접촉을 무조건 해야지만, 우리가 결제가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한 부분은 어떠냐 하면, 뭐, 지금 NFC라든지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QR코드 방식이 상당 부분 또 대세를 또 이루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곤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NFC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NFC를 충분히 과거에도 2011년도에도 보급을 하기 위해 상당 부분 노력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말기들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마그네틱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삼성페이가 쓰면서 NFC에 대한 도입이 조금 늦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뒤에 화면에도 나오지만 정말 기다렸다 애플페이, KB 국민 신한 우리도 도입한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9월달에 10월달 정도. 이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종목군들이 한번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 정도에 도입이 되면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추이를 본다면, 우리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10명 중에 3명은 아이폰, 나머지 7명은 갤럭시, 뭐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애플이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을 출시를 할때 되면 점유율이 소폭 올라가는 것들 감안하더라도 한30% 내외 정도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이제 갤럭시인데, 결국 이제 삼성페이가 전체적으로 독점하던 이런 간편결제 시장 자체를 지금은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들이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보급화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일부 가맹점, 그리고 편의점 정도 이용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카드나 KB 국민, 그 신한 카드까지도 합세를 한다면 좀더 점유율 자체는 상당 부분 애플페이에 대한 점유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도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애플페이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NFC,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이라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을 대다수가 채용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QR코드 방식을 많이들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지금까지에 대한 마그네틱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들어오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주식시장의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변화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위에 메뉴 바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 보시면 NFC 모드가 기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삼성도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NFC 방식이 현재 좀더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에도 기본 탑재를 해놨었다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NFC 칩 관련해서 단말기에 대한 보급도 올라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결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한 번씩은 다시 좀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뭐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페이에서 우리가 QR 결제,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QR코드 결제를 많이들 이용하고는 하는데, 뭐 이런 QR코드 결제 관련된 기업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과거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본다면 NFC 칩, 결제 서비스, 뭐 과거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 있었을 때 올랐던 기업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NFC 결제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 뭐 이렇게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과거 2015년도에 7월 달에 삼성페이가 출시가 될때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2015년 7월 20일입니다. 상당히 상승폭이 컸던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감 자체가 상당하게 반영이 됐던 구간들이었고, 그리고 처음이었잖아요. 이런 간편 결제 시스템이 처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좀더 주식시장에서 과열되는 부분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이제 애플페이 이슈가 등장을 처음으로 하면서 그때도 주가는 한번 크게 급등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는 뭐 많은데 밑으로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을 본다면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는 조금 과한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이 다우데이터, 최근들 다우데이터도 많이 빠졌습니다. 뭐 CFD 결제 관련돼서 이슈가 좀 됐었는데,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 삼성페이 이슈가 2015년도에 등장했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KGNSY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페이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것은 아니지만, 간편 시장 관련된 확대, 이제 전자 결제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결제에 대한 확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한 번씩 크게 움직여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KGNSYS나 KG 모빌리언스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은 이제 KG 모빌리언스에 대한 주가 변화고 마찬가지로 KGNSYS에 대한 변화를 보더라도 바닥에서 한번 크게 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9,850원까지 빠져 있는 자리인데 조금 과하게 하락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스 정보통신도 과거 이제 삼성페이 관련해서 한번 크게 움직임 자체가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그죠? 2015년도로 거슬러 가보면 2015년도까지 7월 달, 똑같은 시기입니다, 이것도. 삼성페이 관련주로 크게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로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분들이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한 2만 8천 정도 거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뭐랄까, 이제 삼성페이 관련된 과거에 움직였던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볼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9월달, 10월달에 애플페이 이슈가 잠재적인 이슈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는 좀더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결제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뭐, 한국사이버결제 과거에 NHN KCP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기업이네 로지시스 요 쉼표가 빠졌네요. 한국전자금융 이런 것도 이제 또 키오스코와 또 연결되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움직임. 우리가 이제 밴 업체들이라고 하는데
벤 사업자와 이제 전자결제는 조금 다릅니다. PG사와는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맹점이 있으면 가맹점에서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벤 업체를 타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대카드 단말기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우리카드 단말기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신한카드 단말기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단말기를 각각 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어떤 카드 쓰세요? 신한카드 씁니다. 그럼 신한카드 단말기는 내줄 수 없으니까 이런 모든 카드사에 대한 단말기를 통합했던 것을 우리가 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으로 이제 결제를 하면 각 카드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벤 업체들은 카드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자, 대신에 PG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PG는 전자결제인데 온라인 전자결제를 할때 처음에 우리가 카드를 선택을 합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카드를 항상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 카드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통신망 자체를 얘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카드사에 대한 통신망들은 다 각각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PG사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자체를 적게 받고 벤은 좀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결제 서비스 관련주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뭐 최근에는 PG를 하던 업체들이 벤도 하고 벤을 하던 업체들이 PG도 같이 병행할 때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전반적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애플페이 관련된 결제가 늘어난다면 전체적인 이제 결제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가 테마적인 부분으로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 삼성페이 관련된 기업들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NFC 칩 그 탑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단말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변화가 좀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플페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NFC에 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보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제 시장 자체가 좀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나중에 또 QR코드가 결제가 또 들어온다 또 그거에 따라 또 관련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결제 시장이 커진다는 부분, 결제 시장이 또 다양해진다는 부분, 간편 결제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NFC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기술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방법으로 좀더 관련주들을 보시는 것이 좀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덕분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좋은 또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